요즘 같은 시기 모두에게 취업은 힘들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은 높은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서구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우리 청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서구청 내에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성공 디딤돌 청년 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완전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심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그 서구의 미취업 청년의 취업 성공 디딤돌이라는 청년 인턴 사업을 실시하는 그곳이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청년 인턴입니다. 오, 제가 아주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운이 좋게 붙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인턴을 진행하는 3개월 동안 채용에 관련해서 특강, 취업 특강 아니면 진로 심리 상담 같은 것들을 좀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근무를 하는과 동시에 취업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걸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이제 서구청 홍보팀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하시는 업무는 뭐가 있으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의 정책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광고 시안이나 디자인 같은 걸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나 신문 보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영상 편집이나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 이미지를 지금 제작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에 만족하시나요? 그럼요. 지금 도움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께 청년 인턴 사업 추천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취업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런 청년 지원 인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의 사무실을 두고 청라 지점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곳입니다. 서구는 청년 창업자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또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곳에 청년 창업인들을 만나서 어떤 지원을 받고 또 어떤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반치료협회 공동대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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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아, 네. 저희는 지금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 지원 센터에 본점이 있고요. 다양한 스마트 심리 검사 그리고 뇌파 장비 등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어떻게 스마트하게 자기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창업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둘 다 지금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조금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사회적 기여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서비스를 그냥 상담을 조금 넘어서는 재미있는 모델들로 키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창업하게 됐어요.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에 좀 들어오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지향점이 같은 대표님들과 다 함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굉장히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강의실이나 회의실 같은 인프라들이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핏이 맞아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서구에서 좀 지원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들한테 제일 큰 지원은 공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청 직원분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물심양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서 작년도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큰 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서구는 이렇게 청년 창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구. 청년들이여, 일자리를 원한다면 서구로 오라! 청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서구로 노크하세요.